안 말해. 알아서 뭐해. 너가 갑시다. 둘, 셋! 오, 잘하는데. 아쉽다, 아쉽다. 이번 시즌 주장을 달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외국인 주장이랑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을 바이스 캡틴으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캡틴으로 쓰는 경우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구에도 세징야 선수도 있고, 리더십이 그만큼 있다는 반증이니까 오히려 더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야, 이길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Hossam. I'm really happy to be here. I see a lot of people coming, so let's enjoy. 저희 인스타에 올라갑니다. 네, 분명히 올라가요. 네. 살짝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또 모녀가 또 함께. 하나, 둘, 셋. 이제 움직이시면 돼요. 가자! FC 서울 파이팅! 파이팅! 스코어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3대 0 예상합니다. 누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나상호, 황의조, 일류첸코. FC 서울 선수들!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고! 드디어! 개막전입니다! 오늘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FC 서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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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만나서 FC 서울 홈 경기를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저희 30대 들어가면서 FC 서울 창단 40주년을 맞이해서 서로 새로운 시작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연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성윤 선수 너무 잘생겼고 기성윤 선수 사진으로 태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 시축하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만. 오늘 너무 긴장돼서 왔는데 우리 FC 서울이 요즘 최근 몇 년간 하위권에서 좀 있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오늘 개막전 승리를 통해서 꼭 오늘 올해는 우승할 수 있도록 시축에 꼭 힘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오늘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이실까요? 아,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그 LG 치타스 선수 그 회원이었고요. 91년도에 제가 그리고 결혼해서 이 아이가 나와서 2012년부터 두 살 때부터 FC 서울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넘게 그렇게 좀 FC 서울 팬이어서 그 사연을 좀 신청을 했거든요. 개막전인데 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3년 시작하는 개막전이니까 꼭 이겨서 올해는 꼭 우승 까지 꼭 해서 내년에는 AC를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 서울 화이팅!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랑스러운 FC 서울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하겠습니다. 팬들께서는 함성과 큰 박수로 우리 선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입장!
박수일 그러면 어디야? 맨 끝에.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시죠. 네, 보드 양옆으로 바짝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MT 팀원과 지난해부터 기획 상품 판매에서부터 스페셜 이벤트까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 달려주시죠!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홈 경기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선수를 노력할테니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슈퍼진! 웰컴. 어, 주장이네. Thank you.
선발단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임상현 선수의 선취골로 수원이 1-0으로 선방에 맞췄습니다. 그냥 우리 서울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마침표 1-2
이봐 진짜! 오랜 시간 그 팬들께서 기다림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기대감도 있으실 거고 우여 섞인 부분도 있을 텐데 성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상당히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모든 상황들을 열심히 하셨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첫 경기의 어떤 좋은 기운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팬들에게 선사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최근 몇 년 동안 아이스플릿에 있었고 또 인천을 감독님 부임하시고 나서 못 이겼다고 들었는데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이렇게 승리로 갖고 와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